안녕하십니까. 덴탈빈 인기연자 조용숙입니다. 수처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이 기본적인 기술을 넘어간다면, 건너뛴다면 어떠한 큰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. 바로 이 수처 테크닉은 그러한 펀더멘탈 스킬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이 이렇게 뭐 배드민턴을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동네에서 이렇게 칠 때에는 기본 정말 기본만 해도 괜찮고 어쩌면은 기본기를 갖추지 않고도 그냥 이렇게 어깨 너머로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. 동호회에 들어가면은 조금 기본기가 있어야 그래도 좀 대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평생을 쳐도 사실은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. 자, 어떻게 선수가 되겠습니까?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선수들은 과연 어떻게 그러한 레벨에 도달할 수 있었겠습니까? 장비가 좋아서 그렇겠습니까?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정말 기본기를 익히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. 스텝, 기본 체력, 이 모든 기본기가 탄탄해야만 위대한 수준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.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, 기본기가 되겠습니다. 기본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려운 수술에 도전하고 잘해보겠다는 것 될 수가 없습니다. 여러 임플란트 수술이 있습니다. GBR도 있고, 우리가 플랩을 매니지하는 것도 있고. 자, 지금 이런 것들을 할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본 스킬이 있습니다. 뭐겠습니까? 바로 이 봉합법이 되겠습니다. 저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기본적인 이 봉합법을 제외하고 어떻게 떼고 붙이고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그걸 알더라도 실제 봉합을 못하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이 봉합법은 기본의 기본이 되겠습니다. 제가 수술을 하고 봉합을 할 때 그 기본기를 탄탄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초보자들이 봉합을 할 때 이 기본기가 약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나중에 봉합이 풀려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. 그런데 이 봉합은 책으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. 책에 있는 내용들로 여러분이 봉합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실전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배우고 익혀야만 하겠습니다. 제가 항상 이렇게 라이브 서저리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쇼를 할 때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은 봉합을 그렇게 빠르게 잘할 수 있느냐? 기본기죠. 기본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봉합의 목적은 텐션을 적절하게 분배시키고 지열 그리고 프라이머리 인텐션 힐링을 만들고 운드 마진을 스포트하고 페인을 감소시키고 또 본이 익스포즈되는 것을 방지하고 에디큐트하게 플랩을 위치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봉합법에 대해서는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인 고려사항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니들이라든가 니들 홀더라든가 어떻게 핸들링할 것인가 봉합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Essential Tip for 수치 테크닉인데 이건 정말로 제가 정리한 내용이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. 이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봉합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